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 뽑아오셨네요. 금호석유를 비롯한 화학주가 동반 강세를 이어갑니다. 중국이 금융시장에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9조 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경기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학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호석유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지금 제가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더우시네요. 산책을 엄청 하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근데 10월이 다 되는 날씨가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오늘 화학주가 그냥 정말 날씨처럼 화학이 뭔가 흐릅니다. 뭐 실험실에서 뭔가 막 불타오를 것 같잖아요. 알코올 램프가 타고 딱 그 양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불꽃이 정말 그 롯데케미칼과 그 하나케미칼 뭐 그때 금호석이 우리 자문사 70주 해가지고 차화정 기억나시나요? 자동차 화학정에서 차화정이라는 이름의 쓰리톱으로 정말 뜨겁게 달릴 때, 아, 그때를 다시 갈 수 있을까? 일단 기원을 합니다. 네. 그 차화정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고, 조선주는 그 2015년에 그 대시세, 그거를 지금 기대하시겠죠. 우리나라 시클리컬 업종에도 그런 볕이 들기를 조금 기원해 보고요. 네. 뭔가 조금 조짐이, 오고 있긴 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스타트를 끊어서, 근데 이게 그 롯데케미칼 같은 순수 피지컬 쪽까지 이제 좋아질 것 같지는 그때랑은 좀 구조가 틀려서 그런데 일단 스페셜티, 이쪽 금호석유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갈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차화정이라고 해서 화정이가 그냥 뭐 다 갔습니다. 사이좋게 다 갔어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싹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에서, 업황에서 지금 이제 뭐 정유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을 손대기도 하지만 일단은 석유화학 업종으로 나눠본다면 거기서 업스트림이란 거는 최초의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나프타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거기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는 거기가 이제 업스트림이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가공 제품을 만드는 것들 이 금호석유가 이제 뭐 다운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사이좋게 모두가 갔습니다.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이 싹 다 갔는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넘어가는 이 그림, 이 씬에서는 그때와는 많이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중국의 자급자족률이 상당히 낮은 때였고요. 네. 지금은 중국의 자급자족률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자급자족률이 올라왔다는 건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서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자기네들도 많이 새로 신설을 하면서 자기네가 끓여버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네가 끓여서 자기네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때가 지금 차화정 시절과 지금이 많이 다른,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다다가 가공하니까 오히려 롯데케미칼, 뭐 하나케미칼, 지금 하나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여천 NCC 이런 회사들이 마진이 안 남는 게 금호석유한테는 마진이 많이 남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도.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NCC가 없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뽑아내는 그 NCC 업체들로부터 부타디엔을 받아다 강화하니까 네. 중국이 자급자족률을 높아가지고 중국이 이제 싸게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공급해버리니 우리나라는 인건비에서 안 되잖아요. 중국한테 싸게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뽑아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은 비싸요. 그럼 이제 중국이 그렇게 덤핑을 하거나 덤핑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률이 높이면서 인건비가 싸서 싸니까 그거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도 단가를 내려야 돼요. 그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럼 금호석유는 그거를 받아다 쓰니까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부타디엔을 가공해서 합성고무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화정 시절처럼 다 같이 만약에 가더라도 차화정 시절처럼 사이좋게 모두가 가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확률 높은 예상입니다. 네. 지금 금호석유가 2분기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1조 8,525억이 나왔네요. 2023년도에 1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4분기예요. 2023년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가 1조 6,675억. 그리고 올해 2분기가 1조 8,525억. 계속 조금씩 3분기 연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나올 3분기는 예상치가 1조 8,792억. 이것도 예상치만큼 나온다면 지금 4분기 연속 일단 매출액이 상승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352억, 786억, 그 다음에 이번 2분기에 1191억.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예상치는 1145억으로 영업이익은 이번 분기보다는 낮게 지금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회복세가 뚜렷하죠. 2023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은 352억에서 이번 분기에 1191억이니까 거의 3배가량이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난 폭에 비해서 영업이익 늘어난 폭이 훨씬 더 크죠.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마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런 논리 구조상 거기에서 해당됐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합성 고무를 주력으로 하는데 이게 최종 제품은 타이어, 신발, 장갑 뭐 이런 데 쓰이겠죠. 고무 케이스 뭐 이런 데 쓰이겠죠. 이런 데 쓰이는 게 이제 스티렌 부타디엔 고무 SBR, 부타디엔 고무는 BR, 부타디엔 루버니까요. NBR은 니트릴 부타디엔 루버, 그렇죠? 그다음에 라텍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S가 하나 더 붙어서 SBR이 스트리엔 부타디엔 루버인데 앞에 S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SSBR 요거는 고성능 타이어에 쓰이는 가장 비싼 합성 고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고성능 전기차 타이어에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요 대체제 효과죠.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합성 고무 가격도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 의류 가격이 오르면 뭐가 오르나요? 합성 의류인 섬유인 나일론의 가격이 오르죠. 네. 그래서 이 뭐 러닝이 면 100% 함유다가 면 가격이 국제 면 가격 목화솜에서 나와요. 면화 가격이 너무 오르면 나일론이 더 싸니까 면 50, 나일론 50에 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그럼 나일론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합성 섬유 씬에서도 그렇고 합성 고무 씬에서도 똑같아요.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르면 고무나무에서 나오잖아요. 말레이시아나 네. 이 그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서 고무나무에서 고무 천연 고무를 뽑아내는데 그 가격이 오르면 다 대체제인 합성 고무 가격도 당연히 오르고 그러면 합성 고무를 파는 금호 석유는 롯데케미칼에서 뽑아내는 부타디엔 가격은 내려가는데 걔네는 내려야 되니까 중국이랑 경쟁이 되니까 근데 그걸 가공해서 파는 합성 고무 아까 전에 뭐 SBR, SSBR, MBL 이거 가격은 오르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요걸 빼면 커지죠 마진이 그래서 영업이익이 저렇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천연고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인가 네. 지금 현재 천연고무 가격도 3년 내 최고치인데 지금 유럽의 삼림 벌채 금지법 EUDR이라고 원래는 12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다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목재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수출을 안, 너네 거 안 받는다고 하면 이제 나라 살림이 힘드니까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 좀 유예를 해달라고 하곤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너무 이 산을 많이 깎아내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존도 다 지금 아마존의 그 나무들이 막 다 사라져버리고 5초마다 한 번씩 축구장이 없어진답니다. 지금 축구장 크기만 한 게 5초마다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깎아내가지고 목재니 뭐니 다 써버리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제 숲이 없어지면 지구가 더 더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그냥 스탑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동남아시아에서 천연고무가 많이 팔리지 못하면 벌채로 인한 것을 유럽에서 수입을 금지하면 유럽에서 한 것을 만약에 미국도 따라하고 다른 데를 또 따라한다고 하면은 이제 고무 수출을 못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사재기를 해놔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라면 통조림 싹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고무가 이제 없으니까 천연고무를 사재기해서 오르는 거에다가 앞으로 이제 수급이 또 줄어들어가지고 또 합성고무 대체제가 천연고무가 없어지니까 이게 계속 오를 수 있는 확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스페셜티라고 얘기, 스페셜티 제품. 그러니까 순수, 퓨어 화학 회사를 보통 롯데케미칼 같은 NCC에 뽑아내서 그냥 쌀, 에틸렌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보다는 이제 스페셜티에서 마진을 남겨먹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중국의 기술력도 이제 스페셜티 제품으로 오겠지만 이제 순서대로 오는 거죠.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오는 거지 갑자기 무슨 솔라시부터 시작할 수는 없어요. 걔네들 따라오면 도레미파부터 그냥 도레미파 쪽에 있는 데가 타격을 먼저 입는 거고 네. 솔라시도에서는 조금 시간을 버는 거죠. 거기서 계속 또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금호석유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유리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롯데케미칼보다는 금호석유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고무도 사재기를 하는군요. 예, 무조건 뭐든지 없어진다고 하면 네. 사재기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금호석유가 또
여기에 또 수혜를 받네요. 금호 석유 앞으로 또 마진 더 증가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까요? 송원산업 여기도 또 화학 기업입니다. 화학 제품 제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오늘장에서 또 9% 가까이 현재 구간에서 시세를 뿜어주고 있고요. 역시나 중국 관련 모멘텀 기대감인가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백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MSG 같은 업체입니다. 우리가 그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였을 때 마법의 비법으로 MSG를 딱 꺼내서 탁탁 넣잖아요. 예.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미료 역할. 당연히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양보단 적겠죠. 그렇죠? 그쵸.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양이 더 많아야지 MSG가 이만큼이면 그건 너무 짜잖아요. 네. 너무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전체적인 시가총액이나 캐파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등치가 크고 산업의 규모도 훨씬 더 큽니다. 송원산업은 산업의 규모도 작아요. 당연히 MSG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제품은 이제 플라스틱 안정제, 보통 산화방지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산소랑 만나면 산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녹이 슬고 이래버려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거를 넣어야 됩니다. 네. 그 플라스틱 제품에도, 플라스틱 재료에도 산화방지제 매출이 70.3%로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유기주석 화합물 10.3%, PVC 안정제 4.8%,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PVC는 쓰이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쵸. 창호 창틀에도 쓰이고, 아니면은 말랑말랑한 그 뭐 주부님들 유리 깨지는 거 싫어하니까 약간 PVC 재질돼서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비스는 말랑말랑한 거 그 식탁 위에 깔잖아. 식탁에 네. 스크래치 나는 거 싫으니까.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안정제. 안정제의 농도를 조정해가지고 많이 넣으면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덜 넣으면 창틀같이 딱딱해지고. PVC 안정제 이런 것도 합니다. 네. 어쨌든 산화방지제가 주력이고요. 원재료는 뭐냐면 페놀이에요. 페놀. 페놀은 어디서 봤느냐? LG화학하고 금호 P&D에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원재료, 얘네도 마찬가지. 원재료 페놀 가격이 내려가고 얘네가 파는 산화방지제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의 마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는 순위는 세계 2위인데 세계 2위니까 1위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하지만 차이는 꽤 나요. 독일의 바스프라는 업체가 40% 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가 20%로 더블 스코어. 바스프가 50%가 넘어요. 그리고 얘네가 22% 정도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근데 더블 스코어이긴 하지만 거의 얘네 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상태. 근데 안 좋은 거는 이제 바스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1등 업체가 내려버리면 가격을 송원산업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1등 제품이 가격을 내렸는데 이 2등 제품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캐파로는 이제 울산 공장에 10만 2,800톤 있고요. 매암 공장에 20만 1,420톤 있습니다. 총 30만 톤을 1년에 뽑아낼 수 있는 그 안정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납품되는 데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지금 느낌 오시죠? 아까 전에 이 회사들 말하는 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속해 있는 하나솔루션, 여천NCC, 대한유화 다 우리나라에서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송원산업은 뭡니까? 나프타 크래커 센터의 가동률이 높아져서 에틸렌, 프로필렌, 프로필렌 부타딘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얘는 당연히 그냥 들어가는 거죠. 산화방지제, 가소제 이런 게 첨가돼서 자연스럽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업체들이 좀 어려우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업스트림이 좀 어려우면 송원산업도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게 되겠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 가운데 70%가 해외입니다. 근데 해외 중에서 주력이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그 해외 법인이 있는 곳이 미국하고 스위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스위스 법인 송원 인터내셔널 AG를 통해서 바셀, 그리고 미국 다우, 보레알리스 앤 보르주 이런 데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 집중된 거예요. 법인이 미국하고 스위스에 있으니까 유럽 미국 쪽에 저기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계속 덤핑해 가지고 파는 거에 영향을 조금 덜 받겠죠. 미국 유럽이 조금 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지난해 6월 달에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팔릴 뻔 했는데 아쉽게도 송원산업이 한 3, 4천억 원을 불렀고요. 이걸 사려는 본입찰에 3개가 참여했거든요. TKG 태광, 그다음에 심팩, IMM 사모펀드가 참여했는데 2천억 원대를 원했어요. 근데 송원산업이 4천억 원대를 부르는 바람에 이게 결렬이 됐어요, 매각이.
매각할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있었는데 물론 뭐 이 매각이 무조건 잘 된다는 법은 없지만 네. 예를 들어 뭐 상호 요즘 상호펀드가 저기 사가지고 자꾸 제이시스메디칼이나 루트론이처럼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TKG 태광이나 심팩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 송원 산업을 노리는 업체들은 많았는데. 몸값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경기도 그렇게 막 호황기가 아니어서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송원산업은 굉장히 MSG로 감초 같은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다. 네. 그래서 덩달아 지금 송원산업도 당연히 화학회사들이 오르면 오르는 부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화학주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볼게요. 휠라홀딩스입니다. 오늘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어제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경기 소비재 부문에 이제 휠라홀딩스가 포함이 됐고요. 현대차와 기아, FNF, 코웨이, 휠라홀딩스 등이 자율 소비재 종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데 휠라홀딩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의류회사가 참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는데 휠라홀딩스, FNF, 뭐 다 네이처홀딩스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휠라홀딩스는 지금 사실 아큐시네트를 인수했을 때 세계적인 골프용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기대를 했지만 지금 아큐시네트 지분, 자회사 매그너스홀딩스가 갖고 있는 것을 2%가량 시간의 매매 블록딜로 처분해가지고 977억 원을 지금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용품 회사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의류 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쓰리마라고 하세요. 지금 10대, 20대 초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성수동 좋아하시는 분들. 쓰리마 아세요? 마르디 마땡김 마리떼. 아, 알죠, 알죠. 그러니까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는 이건 다시 우리 그때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막 이래가지고 겐 유즈드 무슨 저거 안전지대 아시죠? 다시 복고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성수동에 그 대림창고, 옛날에 창고로 쓰던 거 네. 지금 꾸며가지고 예쁘게 만드는데 거기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가 전면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옛날 브랜드가 복고로 돌아온 거고 마르디랑 마땡킴은 이거는 완전 인디 브랜드에서 폭발적인 젊은이를 지지를 받고 뜬 저기 브랜드예요. 그 마르디 뒤에가 뭐죠? 마크리디? 마르디 마크리디. 옷 있으신가요? 옷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 이 모습을 보다 그렇게 한번 입고 나 캐주얼 같이 입고 나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 하인색의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초록색. 자, 알겠어요. 초록색 꽃. 네. 초록색 꽃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입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많아요. 그 장면이 외국인들한테 많이 목격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K식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K화장품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K의류. 그 마르디에 꽃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출국을 하는 모습이. 지금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관광의 모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K의류도 가능성이 보여요, 이거. 우리나라로 세계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네. 지금 박하목이라는 박하목인가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디자이너예요. 박하목 디자이너랑 이수연 디자이너가 부부예요. 가운데 박화, 화자랑 이수연의 숫자 따면 화수죠. 이걸 합쳐서 화요일, 수요일을 프랑스어로 하면 바로 마르디 마르레떼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사실 2010년에 만들었고 이게 꽃도 있고요. 여기에 뭐 비버 같은 동물도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게 지금 엄청나게 떠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지금 휠라홀딩스에 나오냐? 휠라홀딩스가 안타스포츠라는 중국 스포츠 업체랑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휠라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굉장히 비싼 브랜드로 인식을 시키는데 성공했잖아요. 휠라가 원래 싸구려. 나이키 아디다스의 3등. 아식스 뭐 이런 요즘에 다시 아식스 아디다스 뜨긴 하겠지만 네. 휠라가 되게 싸구려인데 거기서는 고급 브랜드로 지금 더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요 유통망이라든가 그동안 업력을 믿은 거죠. 네. 그래서 마르디랑 마땡킴이 이 중국의 판권이라든가 유통을 휠라홀딩스에 맡겼습니다. 네. 물론 지금 뜨거운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100평 넘는 규모의 파워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지금 마르디 그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네. 아직 중국으로 지금 전이가 되진 않아서 지금 휠라홀딩스 쪽으로 오진 않았지만 휠라홀딩스가 아까 말한 대로 아크시네트 지분 팔아서 천억 원 실탄 마련했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의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K의류가 본격적으로 뜨고 있는데 그 3마 중에 2마를 휠라홀딩스의 유통 소나기에 쥐어줬다는 거.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주가 시원한 반등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입고 나오세요. 고맙습니다.